제가 지금 네, 제 바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바지를 만들다가 문득 예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림빠, 제가 만든 바지는 왜안 예쁘죠? 라는 이런 물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왜 바지가 입으면 너무 이상해요? 막 이런 문의들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바지를 만들다가 문득 여러분들에게 예쁜 바지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미싱이 아니라 패턴이죠. 그러니까 패턴을 어디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지만 예쁘게 바지를 만들 수 있는지 어디에도 없는 꿀팁을 제가 세 편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뒷중심. 바지에 뒷중심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바지를 보시면 뒷중심이 있는데 뒷중심의 각도에 따라서 옷이 굉장히 틀려져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엉덩이가 바지를 먹는 현상. 그러니까 엉덩이가 바지를 먹거나 앞에 팔자주름이라고 옷이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안 예쁠 경우, 그때 패턴을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입으면 예쁜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세 번째 시간은 바지에 주름을 잘, 그러니까 주름이라는 게뭐 앞에 주름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주름을 잡은 어딘가에 주름이 생겨요, 바지는. 자, 바지에 주름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주름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바지가 예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세 편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영상을 저만 알고 싶은 팁이기 때문에 이틀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돌릴 거기 때문에 세 편을 다 놓치지 않고 보시면 앞으로 바지를 만들 때 굉장히 예쁜 나만의 바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짧게 광고 한 번만 할게요. 이 바지 원단이 너무 좋아요. 구김도 안 가고 살짝 스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를 만들어서 쭉 입고 있는데 하나가 더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입다가 바지가 핏도 좋고 만들어 놨는데 구김도 안 가고 가볍고 무진장 좋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원단 여기 밑에서 구매해 주시고요. 자, 바로 지금 밑에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바지 원단 많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구매하셔서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편하고 가벼워요.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지금 바로 팁 알려드리러 출발할게요. 내가 좀 예쁜 옷이고 예쁜 핏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각도를 누우면 안 되고 각도를 살짝 세워주셔야지 돼요. 자, 반대로 나는 작업복처럼 잠옷처럼 너무 편안한 옷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각도를 저쪽 힙 쪽으로 이렇게 휘어주시는 거예요. 힙 쪽으로 휘어주시면은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길어지면서 내려오면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내 옷을 입었는데 딱 차렷하고 거울을 보면 한번 보세요. 근데 지금 만든 바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성복을 한번 입어보세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그 바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름이 살짝 적어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떨어져. 그럼 예쁘잖아요. 그 대신 불편해요, 살짝. 그러니까 그둘 중에 하나 내가 입어보고 내가 만든 바지를 입어봤더니 조금 나는 편한 바지를 선호하는데 나는 좀 핏이 예쁜 바지를 선호하는 데는 요 뒷중심의 각도에 의해서 여기 부분이 예뻐지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핏이, 자, 옷이 이렇게 길었더니 내려오면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를 쳐서 여기를 매끈하게 만들 것인지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꿀팁이에요. 이 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피를 하나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뭘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 각도 A라는 이 각도가 있어요. 지금 보통 제가 A라는 각도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각도를 누였어요. 한 2cm 정도 더 누웠어요. 얘를 B라고 놔 볼게요. A에서 B로 간 순간 지금 옆선은 여기예요. 옆선을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제가 A라는 부분 2cm를 안쪽으로 오다 보니 허리선도가 올라가게끔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 길이, 원래 A점이었던 이 길이와 B점인 이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A점인 길이가 23, 25, 거진 2cm, 23, 25가 되는 게 2cm가량이 1에서 2cm 정도 늘어난 거죠. A에서 B로 갈때 허리선이 올라가잖아요. 2cm 정도. 걔가 허리를, 우리는 입으려면 무조건 허리에는 걸쳐야 돼요. 얘가 올라가더라도.
허리에 걸쳤을 때 생기는 현상이 뒤에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 A에서 2cm를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자, 이렇게 A에서 C라고 할게요. A에서 2cm를 앞으로 갔더니 다시 우리 옆선하고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얘는 직각이 맞춰서 이렇게 와야 돼요. 직각이 맞춰서 이렇게 왔어요. 자, 아까 우리가 A점이 23cm였어요. 그죠? 요번에는 21cm로 바뀌었어요. C가 21cm로 바뀌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23cm, B가 25cm, C가 21cm가 됐어요. 자, 2cm씩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갈때이 길이, 이 마대 길이라고 이한 바퀴 길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2cm를 제가 여기 치는 거잖아요. 앞으로 갈때 치면은 옆선이 예뻐지는데 멋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편함은 좀 떨어진다는 거야. B보다. 내가 만든 옷이 옆에서 보셔야지 돼요. 옆에서 보시면 옆에서 봤더니 옆에 무릎 있는 쪽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요. 그런데 거기를 바지 뒷중심 있죠? 여기 부분을 살짝 당겨서 올려보세요. 그럼 그 주름이 살짝 없어진다. 아, 그게 더 예쁘다. 그러면 C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A보다 B로 가면은 옷이 편해지고 A에서 C로 가면 약간 멋스러워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뜬 패턴 가지고 만든 옷을 입어보시면서 패턴을 한번 수정해 보시면은 더 예쁜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엉덩이가 옷을 먹는다든지 앞에 부분에 팔자 주름이 생겨가지고 맵시가 안 나는 패턴을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